안녕하세요. 무선문 아시아프입니다. 제품 이름은 정확하게 제가 아이템 번호는 기억은 안 나지만 요 차 뒤에 보면요. 차 뒤에다가 이제 그 외건 방식으로 이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께서 옆에 원래 핀 요거 두 개만 달려 있어요. 핀이 아니죠. 뾰족 튀어나온 요것만 이제 몇 개 달려 있는데 요거를 좀 만족을 못 하셔 가지고 요걸로 만족 못 하셔 가지고 좀 멋지게 좀 화려하게 좀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기본적으로 만들었다가 LED를 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보시면 여기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버튼이 있는데, 토글 스위치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멈춰 있느냐, 아니면은, 멈추느냐, 아니면은 깜빡깜빡 거리느냐. 그러니까 멈추고 깜빡깜빡, 멈추고 쭉 나오는 거. 그쵸. 근데 이제 깜빡깜빡 거리게 한 다음에, 바퀴 쪽에는 파란색이 너무 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녹색으로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스카이라인처럼 쫙 나오게끔 하고, 그 다음에 안쪽 보시면 스위치가 있어서 스위치를 넣어서 똑, 딱, 없으니까 확 깨네요. 없으니까 확 깨는데, 그러나, 예, 항상 사람은, 예, 갖고 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갖고 와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쁘게 나오네요. 아, 좋습니다. 자, 우리 님 대전 사장님, 지금 전화를 잠깐 안 받으셔가지고, 여기 핸드폰으로 따로 문자를 드리거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돌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길, 뭐 이렇게 올리면, 띠띠띠 올리면 내려가고, 진짜 올라가고, 돌리면 내려가고, 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평을 맞추는 거, 수평. 예, 이거 되겠습니다. 수평 맞추는 게 그런 제품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새로운 신제품 나왔는데, 요거 따로 제가 동영상 올려드릴게요. 요거 괜찮네요, 요거. 요거 아주 좋으니까요, 요거. 우리님께서 장착하셔가지고, 나중에 동영상도 한번 찍어주시고, 저번에 방수 동영상 찍었는데요. 방수 때 완전 물속에 퐁당 들어갔어요. 근데 차는 이제 잘 들어갔는데, 그 이끼 때문에 모터인가 변속기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물리적으로, 전자적으로 뭐든지 다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터프한, 예, 그런, 우리 회원님이신데, 요 뒤쪽, 요것도 잘 장착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하신 분들 몇 명 계시지만, 제가 직접 해보고, 이렇게까지 화려한 건 아직 못 봤습니다. 장착하는 거 봤지만, 간단하게, 뒤에다 깔짝깔짝 하는 거 봤는데, 요거는 아주 예술이네요. 그쵸? 바닥에 잠깐 놔둬볼까요? 바닥에 놔둬보면은, 이거 차 끌고 다니는 거 아시죠? 와, 예술이구만요. 예, 예술입니다. 야, 요거 바닥에 놔두고 제대로 끌면 진짜 제대로네, 진짜 제대로. 멋집니다. 자, 멋진 제품. 자, 아시레프와 함께. 자, 튜닝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외건인데요. 요거는 보통 외건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좀 멋진 외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